이 시간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봐왔던 이 말라기서 말씀은요,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에 비교했을 때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성경에서 보통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또 출신 지역 또는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그 시대의 통치자 이름을 밝힘으로써 그 선지자가 역사 속 인물임을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 전무합니다. 그 이름 외에는요. 게다가 말라기를 이 말라기서에서는 단 한 번도 선지자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활동해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칭하는 고유명사로서, 왜냐하면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통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에 대한 어떤 제한된 정보와 또 학자들의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이 말라기서는요, 어떤 특정 시대에 국한되는, 제한되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사실 소예언서의 마지막 결론인 동시에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라기서를 우리가 살짝 들여다보면 총 6편의 변론이 나오는데요. 그 변론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오해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대답하시는 그런 진행으로 6번의 변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관점으로 말라기서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갖는 그 오해 그리고 질문들은 사실 이 말라기서에서만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었던 주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가지 주제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 처음 내용은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처했던 상황과 현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총독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희생제물입니다. 우리말 이 총독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다시 말하면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희생제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특별히 이미 제2의 성전이 세워진 후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계서를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고 난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제2의 성전이 세워진 날은 기원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 6장으로 가보시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2의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6장 15절부터 22절인데요.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성전일을 끝냈다는 건 성전이 완공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21절로 갑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기억하시죠? 제2의 성전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제2의 성전을, 그렇게 초라한 성전을 건축한 것을 후회하거나 또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전이 작다 해서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거기에 불만을 갖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유대인들이 제2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는 모두 다 기쁨으로 충만했고요, 거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이 시점은 이미 제2의 성전이 완공된 직후가 아니라, 바로 이어서가 아니라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신뢰와 사랑이 변질된 이유,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언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었고 언제 말라기서가 쓰여졌느냐, 그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제2의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될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사랑과 신뢰가 충만했던 반면에, 대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왔을 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했냐 말이죠. 왜 말라기서에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그 사랑의 증거를 요구했냐 말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기쁘시게 여긴다 하며 또 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함으로써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 있다. 이어서 3장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불만, 원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불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의심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감히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학계에서 2장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2 성전이 세워졌을 때, 완공되었을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에게 평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의 복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대해서 그 말씀을 보면요,
원수들에 향한 복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2장 21절, 22절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때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할 때요.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이웃나라 에돔은요. 다행히 그 멸망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의 선조가 누구죠? 야곱의 첫째 아들인 에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선조인 야곱과 그 둘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유다와 에돔은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돔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박수를 쳤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남유다 땅에 들어와서 약탈과 살인과 각종 그 악한 일들을 자행했다고 오바다서로 보게 되면 고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요. 이 에돔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면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학계 선자를 통하여 들려진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유대민족의 부흥,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제2성전을 다시 완공, 그러니까 재건축하게 되고 결국에는 완공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에스라서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했고 그 이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등등 각종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또 유대민족의 회복은 도무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열렬히 반대했었던 다른 이방인 민족들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건재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축 이전보다 건축되고 후에도 유대민족은 더 강해지거나 힘을 더 발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어 가는 것, 유대민족은 여전히 나약하는데 그에 반해서 원수들은 변함없이 기득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의 마음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 민족의 부흥을 속히 이루지 않으시고 또 원수들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자신들의 불만과 불평이 커진 거라고, 이럴 거면 아예 약속을 하지 마시던가, 왜 학계 선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으시고는 자꾸 약속을 미루시냐 말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는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가 결론 내리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원망과 또 불신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과연 옳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창세기 25장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시는데 그들이 아직 어머니인 리브가 뱃속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은 동생 야곱만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자랑을 갖추기 전에 아니 그럴 능력이 아예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셔서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사랑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신명기사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너희들이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거나 너희가 돈이 많아야 된다거나 너희가 능력이 많아야지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말씀도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대가를 조금도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지나 어디로 갑니까? 말라기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야곱에게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한껏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유대인들의 원망과 불신에도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흠투성인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괴롭힐 때에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는 대조적으로요, 에돔의 경우는 어떤지 보세요. 에돔 본문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요, 그의 멸망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참혹한 운명을 갖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강성해지고 그들이 막 한껏 커짐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혹한 운명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반대로 반드시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유대인들은 어느 편에 속했다고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과 이스라엘과 본문 속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또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틀어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취소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흐릿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질기고 더 단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말라기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린 이유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탓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유대인들이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비웃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난 후에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의심과 불만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어떤 허물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에돔처럼 대했다면, 그죠? 유대인들이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입을 틀어 막았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시고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켰을 겁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라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본문 속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침을 뱉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했다고요. 더 이상 에돔은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방 민족은 유대인들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면면이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원망이나 의심이나 불평이나 불신으로 낭비할 때 정작 우리 안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더욱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소망이 약속되어 있냐 말이죠. 물론 말라기서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때 비록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심령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된 자리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느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것을 간증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